전에 기억하는 거 좀 찍어도 되죠? 네. 오래간만에 오셨네? 스케줄이 안 잡혔어? 안 잡힌 것도 있고 초반에 네. 그 제가 빠르게 신청하는 것도 있었고 도로주행도 한 번에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학원에서 출발하는 코스예요. 가는 게 A, 오는 게 B, 다시 가는 게 C, 오는 게 D예요. 그래서 A, B, C, D 네 개 중에서 하나의 코스를 랜덤으로 시험을 볼 겁니다. 1번 하시는 분이 A, 2번 하시는 분이 B인데 1번 하시는 분이 A를 출발하다가 바로 앞에서 실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 B까지 가가지고 2번 분이 B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감독관이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하기 때문에 2번 하시는 분도 A 또는 C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블릿 PC에다가 본인 이름 확인하고 터치하면 코스가 나와요. 그 코스를 이제 1번 시험 보시는 분이 하는 거고 지금은 첫 시간이니까 제가 처음에만 C코스를 끌고 가면서 감점 항목이라든가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요거 하면 잘 보시고 또 유튜브에다가도 영상 올려놓으면 보면서 다시 기억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되겠죠. 그렇지? 자, 왼쪽에 보이는 액센트 보이죠? 여기 네. 시험차예요. 지금 저기 시험차가 두 대 다 나갔어요. 지금 이 차는 지금 차가 없어서 지금 벤유로 연습할 거고 3, 4교시, 5, 6교시부터는 이제 액센트로 연습하실 거예요. 뭐 차는 똑같으니까 약간 시야가 좀 다르게 보일 뿐이지. 어쨌든 차에 탑승하시면 시동은 지금 더워서 켜놨는데 꺼놓고 시작할 거고 차에 탑승하시면 시트 포지션 있죠? 전에 배웠던 대로 높이 조절, 거기는 안 맞아요. 그래서 편하게 있으시면 돼요. 여기만 시트 포지션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등받이 조절. 액센트도 다 돼요.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벨트 매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가 잘 보이는지 확인하는데, 사이드미러 맞추는 거 유튜브 혹시 영상 보셨어요? 안 보셨죠? 이런 식으로 사이드미러 앞문 손잡이가 밑에 걸치고, 뒷문 손잡이가 사이드미러 절반보다 약간 아래 있죠? 이 정도. 아래 있는 거. 이렇게 맞추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진로 변경할 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이 위에 차가 있으면 진로 변경 가능, 밑에 있으면 진로 변경 불가능. 꼭 유튜브 영상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맞추고 그 다음에 대기하면은 감독관이 이제 시험을 진행해도 될까요?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네, 준비됐습니다 하면 감독관이 옆에서 태블릿 PC를 눌러요. 그럼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나와요. 그러면 멘트 듣고 시동을 겁니다. 그런데 자, 시험차는 여기 방금처럼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이렇게 조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이드미러 안 맞으면 조종을 해야 되는데 얘가 꺼진 상태에서는 이게 조종이 안 돼요. 조종 안 되니까 이렇게 앞에 차에 전원 공급되게 시동은 안 걸더라도 이렇게 하나 둘 돌린 상태에서 조절을 하면 조종이 됩니다. 알겠죠? 왼쪽 조종할 때는 왼쪽으로 하고 위아래 좌우 눌러주시고 오른쪽 조종하고 싶을 때는 오른쪽으로 제껴서 좌우 조종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하면 시동을 걸어서 계기판 올라가죠.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주차 브레이크 있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그리고 계기판 꺼진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출발 신호 꼭 켜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장례 기능 때는 한 정선 지나면 삐 소리 났어요. 여기는 뭐 정선이 없으니까 삐 소리도 안 나기 때문에 내가 감으로 요 대문 있죠? 대문 나가기 전에 끄셔야 되는데 출발하자마자 바로 끄시면 안 돼요. 한 3m는 굴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출발하자 바로 끄지 마시고 좀 굴러가면서 대문 근처까지 갔을 때 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밟고 기어를 넣고 그죠? 뒤 보이죠? 이제 뒤 보고 이제 출발하는데 이게 그냥 출발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만 보세요. 선생님 보고 좌우 안전하기 그러다가 출발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걸어갈 수 있죠. 뭐 이렇게 통하시는 분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갈 때 한 좀 10초 이상 걸린다 그러면 이걸 다시 중립 알겠죠? 왜냐하면 중립을 안 넣게 되면 컴퓨터 채점이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바퀴가 안 굴러갈 때 10초가 지나서 11초가 될 때까지 바퀴가
고정돼서 있으면 자동으로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중립을 넣으셔야 되고, 중립 상태를 놓으면 자전거로 따지면 체인을 풀어놓은 상태라서 평지에서는 브레이크를 떼도 차가 움직이진 않아요. 움직이진 않지만 브레이크를 떼고 있으면 정지 중 미제동으로 감점이 5점이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올 정도로. 알겠죠? 밟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지나갔어요. 이제 안전하기를 다시 하고 기어를 넣고 이제 브레이크를 뗍니다. 브레이크를 떼면 가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대문 근처까지 오시면 깜빡이 꺼져요. 알겠죠? 그리고 제한속도 40km입니다. 멘트가 나와요. 그럼 우측 깜빡이 켜시고. 알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나갈 거예요. 이제 보시 핸들 보세요. 핸들을 조금씩 돌리면서.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를 먼저 보지 마시고, 앞을 보고 계시고, 10초 이상 못 가죠, 그죠? 그럼 다시 중립. 기어는 찾고 계시고, 버튼은 안 누르셔도 돼요. 후진 P까지 넣을 때는 버튼 누르시고, 그냥 N, D 할 때는 버튼 안 누르고 해도 됩니다. 엑센트에는 이 버튼 없어요. 자,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자, 왼쪽은 아직 보지 마시고, 오른쪽 차선이 있어요. 차선. 여기 차선 보이죠? 점선. 점선이 살짝 안 보일 때까지 정지. 선생님 보세요. 정지하고, 이제 왼쪽 보고, 이렇게. 그리고 차가 계속 오면, 중립 넣으시고, 이 차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시야를 가려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 오면 기어 당기시면 돼요. 시야를 가리고 있어요. 살짝 다시. 중립 왼쪽 봅니다. 그리고 안 오면 이제 기어 놓고 엑셀을 밟으면서 앞을 보면서 속도를 살짝 올려줍니다. 그래 진입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가속 구간에서 20 이상 올리는 거 있죠? 그래서 그 훈련을 한 거예요. 자, 중앙선 넘으면 실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리다 보면 60km 구간 보이죠? 멘트가 나와요.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70만 안 넘으면 실격이 안 돼요. 시험 볼 때 한 40에서 50으로 시험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기판을 보고 싶을 때는 잠깐 보고 앞에 보시고, 10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이 멘트가 나오면, 아, 앞에 신호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또 한 번 더 멘트 나옵니다.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그럼 신호등 체크하면서 앞에도 보고. 앞에도 보고, 도로도 보고, 앞에 신호등도 보고, 체크하면서. 자,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브레이크가 3개 있다 그랬죠? 저는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렇게 엑셀만 떼면 속도가 줄어요. 그러니까 엑셀 밟고, 바깥에 붙으면 엑셀 떼고. 앞차의 안전거리는 내 속도의 20을 빼시면 돼요. 30이면 10m 이상, 40이면 20m 이상, 50이면 30m 이상. 중앙선 밟으면 실격이고, 만약에 불법 주정차나 중앙선을 어쩔 수 없이 밟는 상황이 생긴다면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불법 주정차 때문에 이렇게 고장난 차도 있고.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항색 전멸이에요. 옆에 뭐 나오는 차 없죠? 속도 줄일 필요 없이 그냥 가시면 돼요. 저 멀리 신호등도 보고 앞에도 보고 시선이 왔다 갔다. 핸들은 꽉 잡지 마시고. 그리고 내 오른다리 있죠? 요 오른다리 여기죠, 그죠? 여기가 도로 가운데로 간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요 부분 12시에서 약간 여기 1시 조금 안 되게 요 부분이 도로의 가운데로 간다는 느낌. 그 다음에 요 차선 있죠? 차선이 손등 위를 이렇게 스치는 느낌으로 요 부분이 딱 도로 반에 가운데로 간다고 느끼시면 돼요. 몇 번 해보시면 감 잡으실 거예요. 신호등 체크.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핸들 한번 보세요. 핸들 가볍게. 저는 계속 엑셀이 있는 겁니다. 핸들 한번 보시고. 핸들 어떻게 쓰는지.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60 넘으면 실격이고요. 저 앞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49km 구간이에요. 저 또 멘트 한번 더 나와요. 그때는 선생님 눈을 한번 보셔야 돼요. 어떻게 눈이 움직이는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 40km 구간입니다. 브레이크 쓰면서 40 안 넘게. 자, 브레이크 쓰는 거 느꼈을 거예요, 방금. 이렇게 40만 안 넘으면 브레이크 안 쓰셔도 돼요. 발은 브레이크 살짝 얹어놨어요. 내리막이라. 브레이크 밟고 가는 거 보이죠, 차들. 살짝 방지턱은 30km 미만으로 넘도 생각하시고 30 이하로 됐죠? 그럼 엑셀 살짝 밟아주셔도 돼요. 살짝 밟은 거예요. 다시 내리막 속도 붙으니까 브레이크 살짝 방지턱. 네? 다시 브레이크 떼시고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이제 60만 안 넘으면 됩니다. 다시 방지턱 브레이크 살짝 브레이크 떼고 방지턱 넘으면서 우측 깜빡이 켜주고 선생님 잘 보세요. 선생님 잘 보세요.
고개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눈 이렇게 고개 두 번 정도 돌리는 거 맞죠? 이렇게. 그리고 들어오면 깜빡이 켜고. 깜빡이는 항상 30m 전에 미리 켜시고 그다음 깜빡이 켜고 30m 진행한 다음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살짝 꺾으시는 거예요. 자, 50km가 똑같이 내리막이에요. 내리막이면 속도가 붙을 수 있어요. 60 넘으면 실격이니까 내리막에서는 엑셀을 살짝 떼고 갑니다. 그러면 45km죠, 그죠? 이렇게 눈 보세요. 선생님 눈 한번 보세요. 힐끔 앞에 보고 힐끔 앞에 보고 힐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진로 변경할 거예요. 진로 변경 하기 전에 깜빡이 먼저 켜시고 오른쪽 3차로 옮길 건데 항상 전방의 교통 상황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깜빡이 무조건 오른쪽 보는 게 아니라 전방에서 내가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달릴 수 있으면 엑셀만 뗐다 밟았다 하면 진로 변경하시면 되고 빨간불에 멈춰야 되면은 자, 브레이크 쓰면서 진로 변경해야 돼요. 여기 이제 시선 주동은 보이죠? 가깝게 왔죠? 여기서 우측 깜빡이. 아, 초록불이니까 브레이크 안 갑니다. 엑셀로 조절할 거예요. 자, 선생님 한번 보세요. 고개 돌리는 거. 한 번, 두 번. 이렇게 핸들 조금 꺾고. 이런 식으로. 들어왔죠? 들어오고 나서 2초 뒤에. 하나, 둘, 깜빡이 끄고. 저 멀리 초록불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저기가 바뀌면 여기 바뀔 수 있어요.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저 초록불에서 우회전 하면 C코스고, 직진해서 그 다음에서 우회전 하면 A코스예요. 자, 멘트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약 1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그럼 우측 깜빡이 켜고 50m 나오면은 브레이크 쓰시는 거예요. 우회전은 10km 미만으로. 자, 약 5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브레이크 발 속도 줄입니다. 빨간불에는 멈춰서 3초 있다가 좌우 확인하고 가야 돼요. 초록불은 속도만 줄이는 거예요. 멈출 필요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속도 줄이고 핸들도 한번 보세요. 자, 핸들 보시고 자, 핸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오른쪽 끝으로 이제 브레이크 떼고 엑셀 살짝만 너무 느리면 살짝 이 정도만 약간 우하죠 그제? 네. 약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자,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관성으로 갑니다. 타력 주행. 그리고 앞에 와이퍼가 앞차 뒷바퀴랑 닿으려고 하면 정지. 그리고 멈췄죠? 10초 걸리니까 중립 그죠? 이거 빨리 넣으려고 안 해도 돼요. 10초 안에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록불 들어와도 바로 기어 넣지 말고 앞차 보면 빨간불 들어와 있죠? 저기 브레이크등이에요. 브레이크등이 꺼지면 기어 넣으세요. 그리고 교육하다 보면 뒤에서 빵빵하는 차 있어요. 느리다고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했다고 빵빵되는 차 있는데 무시하시고 겁먹지 마시고 선생님 있으니까 자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엑셀. 그리고 뭔가 위험하다고 핸들 꺾으시면 안 돼요. 선생님 꺾어주고 항상 직진이 우선이에요. 우회전차가 우선이 아닙니다. 근데 학원차가 느리다라는 걸 알고 우회전차가 무리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선생님 브레이크 밟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 방지턱 넘을 때는 엑셀 떼고 다시 엑셀. 약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자, 옆에 차는 체크만 하는 거예요. 깜빡이 키더라도 체크만 하고 도로를 집중해야 돼요. 알겠죠? 방지턱 엑셀 떼고 다시 엑셀. 황색 전멸 뭐 건드리는 사람 없죠? 약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여기 항상 전멸이 되면 신호등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사람이 건너려고 서 있으면 정지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사람이 서 있는데 건너는 사람인데 그냥 정지하고 그냥 가면 10점 감점이고 건너고 있는데 가시면 보행자 보호 위반 실격 처리됩니다. 아셨죠? 자,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없죠? 약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드리는 사람 없죠? 약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여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니까 사람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1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멘트가 나옵니다. 그럼 깜빡이만 켜는 거 옆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선생님 보세요. 자, 깜빡이 1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깜빡이 켜고 옆에 안 봐요.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30m 가야 돼요. 횡단보도 지나면서 왼쪽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보고 없으면 살짝. 그리고 100m 앞에서 깜빡이 켜고 들어온 거는 껐다 켜지 마시고 유지해 주십니다. 5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이때 껐다 켤 때 껐다 켜도 되는데 껐다 켜다가 느끼면은 감점 떨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껐다 켤 필요 없습니다. 앞에서 정지. 그래서 깜빡이를 30m, 29m, 28m에 켜면 감점이 떨어져요. 7점. 그러니까 방금처럼 100m에 깜빡이 켜고 들어오면은
30m 지나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고 있잖아요. 그럼 50m 안쪽으로 들어와 버린 거야. 그때 껐다 킬 타이밍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유지하고 갑니다. 근데 만약에 150m 전방에서 들어왔으면은 껐다가 다시 켜주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근데 뭐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기어는 잡고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자, 좌회전은 제가 항상 도로를 보고 도는 거라 그랬죠, 그죠? 기능 때 설명드렸죠, 그죠? 얼만큼이 아니라 도로의 폭에 따라 틀려요. 도로 폭이 넓으면 교차로 중심점까지 들어가서 꺾는 거고, 도로 폭이 좁으면 횡단보도가 절반 정도나 뭐 안 보이거나 아니면 정선 떠나면서 돌리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좌회전은 항상 반바퀴만 먼저 쓰시고, 그리고 도로를 보면서 필요하면 더 돌리거나 오히려 풀거나 멈추거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도로를 보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좌회전할 때 차를 보면 안 됩니다. 도는 차가 돌면서 2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따라가거든요. 우린 도로 1로 가야 돼. 1. 그리고 항상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 떼는 거예요. 기어를 N 상태에서 브레이크 먼저 떼면 뒤로 밀려버리거든요. 이렇게 놀라니까 항상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면 뒤로 밀리지는 않아요. 오토이기 때문에 차가. 자, 앞에 신호 바뀌었는데 빨리 출발 안 하죠? 이래서 바로 기어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앞차 안 가죠, 그죠? 이제 기어 넣고 출발. 자, 핸들을 한번 볼게요. 자, 90도만 쓸 거예요. 잘 보세요. 90도만 잘 보세요. 횡단보도 절반 정도면 잡으세요. 90도 쓰고 왼쪽 보면서 또 돌아보면서 필요하면 더 이런 식으로 앞에 보고 이렇게. 알겠죠? 필요한 만큼은. 그래서 90도 돌려놓고 더 쓸지 안 쓸지 판단하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그래서 차도 한 번만 보고 앞을 보는 거예요. 도로를 봐야 돼요. 여기 기둥 보지 마시고, 기둥 보면 무서워서 핸들 못 돌려요. 항상 도로를 따라간다 생각하시고. 자, 여기 보면 횡단보도 보이죠? 삼각형 보이죠? 이거는 방지턱하고 횡단보도 같이 있는 거예요. 보온식 횡단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30km 미만으로 넣는 거고. 자, 쭉 가다 보면 우리가 직진을 해야 되는데 앞에 보면 좌회전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 우측 앞에 끼고 좌회전 화살표죠. 자, 오른쪽에 차가 있어요. 그러면 저 차가 속도를 보고, 자, 느리네, 멈추네요. 자, 이제 오른쪽 보고 살짝 꺾으면 되겠죠. 자, 저차 출발하죠. 원래 좌측 깜빡이 켜고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끄고 좌측 깜빡이 출발 안 켜고 출발했죠. 저게 이제 감점 대상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브레이크 발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자, 좌회전 화살표기 때문에 옮겼다가 여기 지나면 다시 왼쪽으로 옮길 거예요. 왜냐하면 전방 저 앞에 가서 한 600m 가서 좌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 근처 가서 옮기려면 차가 많아서 옮길 수가 없어. 그리고 이쪽에는 오른쪽에 불법 주행차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화살표 지나서 왼쪽으로 한 칸 옮깁니다. 그러면 직진이 계속되다가 저 멀리 600m에서 좌회전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유튜브 우리 그 이동타 운전학원 있죠? 거기에 코스 영상 찍어놨죠? 계속 보면서, 아, 저거 때문에 옮겼구나. 그리고 다시 지나서 미리 옮겨야지 좌회전이 쉬우니까 여기서 미리 옮겼구나. 이런 식으로 포인트. 그리고 이쪽에서는 2차로로 달리고 이쪽에서는 3차로 돌리고, 여기 좌회전할 때는 1차로로 가고 여기 좌회전할 때는 2차로 들어가는 거. 이런 포인트만 암기하시면 길을 암기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이런 건물을 암기하려고 하면 안 헤어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직선도로 들어왔다고 핸들을 돌리다가 직선이네? 똑바로 딱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몸이 똑바로 가면 됩니다. 알겠죠? 넣고 브레이크 떼고. 자, 여기 정선 지나면 좌측 깜빡이 킵니다. 정선 지나면 좌측 깜빡이 키고, 그럼 횡단보도 지나면 30m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선생님 보세요. 한 번 더 왼쪽 보고 이렇게 끌끔 이렇게 부드럽게, 별로 많이 안 꺾죠, 그죠? 자, 깜빡이 꺼주고. 자, 저기도 마찬가지 횡단보도 앞에 삼각형 있네요. 고원식 횡단보도 브레이크 미리 쓰고 넘을 때는 브레이크 떼고, 승 넘고 이제 다시 엑셀, 이런 식으로. 알겠죠? 약 10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자, 브레이크 약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거의 멈출 듯이 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살짝 떼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맞춰주면 되겠죠. 두 번 밟으셔도 됩니다. 멈추면 중립. 급브레이크 하면은
실전 감점 세 번 하면 실격이에요. 그 다음에 N 놓고 엑셀 확 밟아가지고 RPM 있죠? 3500 RPM 올라가면 감점 5점이고 세 번 하면 예, 실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위험, 현장 사고 위험도 실격이고요. 감독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그것도 실격이 되는 거니까 그거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속도 초과, 어리복은 31대 30 넘으면 실격, 41대 40 넘으면 실격, 일반 도로에서는 50km 도로면 60 넘으면 실격, 60km 도로는 70 넘으면 실격.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잭 기어놓고 브레이크 떼고 엑셀. 시선이 자꾸 움직여야 돼. 눈이 한 곳에 딱 고정돼 있지 말고 보고 멀리 교통 흐름 체크, 좌측에 우측에 뭐가 들어오는 차 없는지 체크. 눈이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거울은 볼 필요 없고요. 옮길 때만 보시고 약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들어와있네요. 미리 체크했습니다.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그러면 신호가 바뀔 수도 있겠죠. 도착할 때쯤 돼서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약 5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좌측 깜빡이 끼고 신호 바뀔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봤더니 12초 통과할 수 있겠다. 10초, 8초. 자, 도로가 넓으니까 중심점까지 들어가서 브레이크 반환줬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90도 쓰고 왼쪽을 보면서 2차로로 2차로 들어가면 암기하셔야 돼요. 자,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30m를 주행합니다. 차선 한 4개 움직이면 돼요. 자, 선생님 보세요. 오른쪽 보고 질러. 3분의 1만 들어가면 주차 질러면 끝난 거예요. 다시 차 달려온다고 다시 나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이런 멘트 나옵니다. 15초 이내에 50km 이상을 유지하세요. 50km 이상. 여기 60km 70만 넘는데 50km 이상이죠. 이렇게 유지를 5초만 해주시면 돼요. 돌이 삐뚤죠? 자, 왼쪽으로. 자, 10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자, 신호 바뀌었고,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멈추면 중. 자, 여기 보면 우회전 차들 일시정지 안 하고 그랬죠, 그죠? 일시정지 안 하면 실격이에요. 자, 내가 이 차들 따라가고 있어. 우회전 합니다. 따라가는데 앞차들이 안 멈추고 가는데 본인도 따라가면 실격돼요. 사람 심리적으로 앞차 가면 따라가는 심리가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 무조건 빨간 불에는 무조건 정지. 하고, 완전히 4개 바퀴가 멈춘 다음에, 하나, 둘, 셋, 이제 브레이크를 떼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좌우 확인. 예. 횡단보도 초록불이면 뒤늦게 저기서 뛰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건너려는 보행자까지 포함이에요. 그러면 가면 안 되겠죠. 정지했다가 다 건너가고, 이때 중립 안 넣는 분들 많아요. 10초 이상 걸리면 무조건 중립. 네? 천천히 생각하면 돼. 그리고 다 건너갔으면 뛰어놓고 우회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여기서 만약에 우회전하는데 저쪽에서 좌회전차가 들어온다. 그럼 좌회전차가 우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회전하는데 지금 좌회전차 들어오죠? 그럼 좌회전차가 우선이에요. 방해를 주면 절대 안 돼. 실격되니까 저쪽 돌아서 멈춰 있으면 돼요. 중립 넣고. 그래서 좌회전차가 안 오면 그때는 다시 뛰어놓고 출발하면 돼요. 알겠죠? 네? 우회전은 항상 비보호지만 적신호에서는 멈췄다가 가는 겁니다. 초록불은 멈출 필요 없고 속도만 10km 만들고 우리 장내기는 우회전 돌듯이 그 속도로 돌면 돼요. 초록불일 때는. 만약에 초록불인데 만약에 횡단보도 지났는데 주황불이 딱 들어왔다. 이때는 어떡하나요? 빨리 지나가야 돼요. 왜냐면 서 있으면 안 돼요. 서 있으면 횡단보도 서 있으면 보행자 걷는데 방해를 했죠. 그럼 실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정선을 떠나서 횡단보도에 섰다면 그때는 신호가 바뀌어도 진행을 하셔야 돼요. 빨리 빠져나가줘야 돼요. 이해되셨죠? 빨리 빠져나간다 한다고 엑셀을 세게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살짝만 툭 하고 떼면 돼요. 알겠죠? 버스도 안 멈추고 그냥 우회전하죠, 그죠? 다 신호위반입니다. 그냥 돌면 멈췄다 가면 신호위반이 아닌 거고. 내일 또 수업이에요? 아니요. 언제?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그때 나랑 하고 시험 보나 보다, 그지? 자, 빨간불 꺼지면. 기어 넣고 떼고 브레이크만 뗐어요. 이제 엑셀 가고 잠시 후 시험을 정리합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이때도 마찬가지 오른쪽을 봐야 돼요. 오른쪽 보고
교차를 해서 진로 변경한 거예요. 종료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주행 시험을 종료합니다. 그러면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정지하고, 자, 비상깜빡 빨리 안 켜도 돼요. 키 넣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 다음에 깜빡이 끄고, 시동, 차에서 내릴 거기 때문에 시동을 끄고, 비상등을 켜주시면 돼요. 왜냐면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차 오면, 그죠? 비상등을 켜면 조심하겠죠. 네, 그래서 내리고 다시 갈아탑니다. 요 U턴을 좀 설명할 거예요. U턴. 차에 닿으면 의자 맞추고 똑같이 안전벨트 메고 좌우 볼 조정하시고 안 맞으면, 자, 감독관이 보고 이제 D코스 시험을 하겠습니다. 네, 확인했어요.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시동 걸고, 그 다음에 비상등을 끄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고, 순서는 상관없어요. 얘만 마지막에 넣으세요. 출발할 때 넣고, 그 다음에 왼쪽을 봅니다. 왼쪽 보고 차 넘어 기어 놓고 출발하는데 차가 올 수도 있어요. 그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 올 수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N까지만 넣으셔도 돼요. 잡고 있고, 자, 깜빡이를 저기서 유턴할 거거든요. 깜빡이 두 번 켜야 돼요. 하나는 출발 신호, 하나는 유턴 신호. 그래서 저 차선 하나 지나자마자 바로 껐다가 하나, 둘, 셋 바로 키지 말고 2초나 3초 뒤에 키세요. 자, 여기서 보세요. 안전 확인하고 없죠? 켜놓고, 자, 출발. 1m, 2m, 3m 끄고, 하나, 둘, 50m 앞에서 U턴입니다. 깜빡 키고, 여기 그냥 한 번에 쭉 들어갑니다. 도로 짧아서 껐다 켰다 못해요. 왼쪽 보고 앞에 보고, 왼쪽 보고 앞에 보고, 왼쪽 보고 앞에 보고, 왼쪽 보고 앞에 보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여기 이제 U턴 할 거예요. U턴 하는데 여기 보면 정선이 있어서 한번 멈췄다가도 상관없어요. 돌리다가, 자, 오른쪽에 저기 차 하나 보고, 그 다음 저기서 내려오는 차 있는지 보고, 여기 뭐,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운데. 자, 트럭 서 있죠? 이렇게. 이제 본인이 할 거예요. 다시 왼쪽으로 갑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두 번 켜줘야 된다라는 거. 제가요? 네, 이제 본인이 해야지, 그러면. 내가 계속해? 내가 면허 따는 거 아닌디? 여기는 유턴도 포함인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여기서 D코스 출발하는 거예요. C코스는 여기서 끝난 거고. 차 뒤로 들어가세요. 안전하게. 브레이크 바람 좀. 항상 브레이크 기준.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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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편해요? 그렇지. 문 든다 생각하면 불편하지. 12시 한번 잡아봐요. 12시, 12시. 좀 12시. 다리야. 한 칸만 땡깁시다, 이제. 등받이를 세워도 되고, 등받이를 한 칸 세울까? 등받이 한 칸만 살짝. 너무 많이 샜다. 됐어, 됐어. 어때요? 괜찮죠? 오케이. 그게 난 것 같아. 너무 꽉 잡지 말고, 편안하게 바깥으로 붙이지 말고, 살짝 그냥 감아주세요. 핸들을 여기 레버, 왼쪽 레버 한번 내려보세요. 그쪽 왼쪽에. 여기 레버 아까. 핸들 보고 내려보세요. 밑으로. 내려보세요. 그렇죠. 이 핸들을 약간 낮출게. 이렇게. 잠그세요. 어때요? 그게 낫죠? 예, 네. 낫죠? 너무 높은 것보다.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액센트도 다 됩니다. 자, D코스.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시동 걸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비상전멸등 끄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불 들어와 있으니까 내리고 확인하고 천천히 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좌측 깜빡이 켜고 출발 신호, 그 다음 기어 잡고 있고, 자, 왼쪽 한번 차 오죠? 기다리고, 그죠? 이렇게 보란 얘기예요. 자, 이제 기어 넣고, 아, 기다려야 차 온다. 그렇게 언제든 차가 올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돼. 자, 이제 기어 넣고, 자, 브레이크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 밟고 버튼 누르고 D. 자, 그리고 왼쪽 보고 출발. 엑셀 살짝 밟아보세요. 엑셀 살짝. 좀 더 밟아봐요. 차 안 해요? 오케이. 이제 깜빡이 끄고 앞에도 봐야 돼요. 눈이 왔다 갔다. 다시 엑셀 쭉 밟고 좌측 깜빡이 켜고 한 번 더. 두 번. 엑셀 쭉 밟으세요. 왼쪽 보고 앞에 보고. 고개 푹푹 돌려요. 왼쪽 보고 앞에 보고. 그렇죠. 다시 엑셀 왼쪽 보고 앞에 보고. 그렇죠. 50m 앞에서 U턴입니다. 엑셀 좀 더. 저 차 안 오고 보이죠? 그죠? 엑셀 좀 더 밟아봐요. 선생님이 믿고 좀 더 밟아봐요. 그렇죠. 그렇죠. 엑셀 힘 빼고 이제 엔진 브레이크 씁니다. 자, 브레이크 살짝 발언 줘요.
먼저 갈 수 있겠네요. 저기 저기 보고 버스 보이죠? 먼저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 번째 풀어주고 이제 엑셀 살짝 밟고 핸들 너무 꽉 잡지 말고 엑셀 살짝 좁아요. 투 약간만 더. 그렇죠, 그 정도.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브레이크 살짝 쓰면서 정지선이 살짝 안 보이면 정지.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오케이, 스타. 오케이. 자, 버튼 누르지 말고 그냥 밀어. 그렇지. 찾고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초록불이 들어오면 횡단보도가 같이 들어와요.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횡단보도가 빨간불로 바뀌면 여기 신호등이 때로는 3초 뒤에, 때로는 바로, 때로는 뭐 10초 뒤에 바뀌는데 여기는 특이해요. 횡단보도가 18초나 남아있는데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버스가 한 다섯 대 서 있으면 신호 걸리니까 다음 신호 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버스가 세 대라도 바로 출발하고 좀 느리게 핸드폰보다 늦게 출발하면 아 저기 횡단보도 초가 18초로 바뀌니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만 특이합니다. 좀 저기 오른쪽 노란 버스 보이죠? 그 저 멀리 좌회전 신호 들어있죠? 그쪽 신호등에서 아니다 그 신호도 아니고 그 뒤에 신호등에서 우회전 할 겁니다. 왔던 길 그대로 가는 거예요. A코스는 나중에 여기서 우회전 할 거고 저 차 노란 차 보이죠? 우리 학원 차? 저게 지금 B코스예요. 이거 여기 표시되니까, 기어 표시되니까 따로 볼 필요 없습니다. 당기면 D에요. D. 당기면 D에요. 버튼 안 눌러도 되고, ND는 버튼 안 누르고 조작이 됩니다. 자, 보세요. 우회전하다가 자연차 들어오니까 서 있는 거 보이죠? 저렇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굴러가면 중립 안 넣어도 돼. 저렇게 천천히 굴러가면. 그죠? 근데 멈춰서 한참 있을 때는 중립을 넣으셔야 돼. 거울에 뒤에 보이는 차 보지 마세요. 볼 필요 없어요. 무시하세요. 뒤에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앞만 보고 잘 가면 됩니다. 진로 변경할 때만 보면 돼요. 자, 기어 넣고 당기고 브레이크 떼고 엑셀 밟아주고 쭉 밟아보세요. 속도 쭉 내. 쭉 더 밟아봐요. 더 그렇지. 그렇지. 쭉 내는 거예요. 더. 직진 차오니까 안 가고 서 있죠, 그죠? 요런 거예요. 우회전할 때 항상 엑셀링 빼고 앞에 차가 막혀 있으니까 약간 브레이크 안 가도 돼요. 엑셀만 떼세요. 그죠? 엑셀만 떼도 속도 줄죠. 다시 엑셀 살짝 엔진 브레이크 쓰는 거예요. 무지개 브레이크가 아니라 엑셀 좀 더 밟고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엑셀 좀 더 밟으시고 좀 더 눌러줘. 아까처럼 쭉쭉 그렇지. 멀리 보시고 이 차도 서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엑셀링 빼고 다시 이제 오른쪽 옮길 거예요. 엑셀 좀 더 밟으시고 쭉 밟아주시고 더 밟아요. 더 밟아요. 우측간 빼키고 더 밟아요. 더 밟아요. 택시 지나고 오른쪽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보시고 없죠? 이렇게 앞에 보고 꺾을 땐 앞에 보고 꺾을 땐 앞에 보고 없는 거 확인 꺾으면서 앞에 깜빡이 끄시고 1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다시 우측간 빼키고 엑셀 힘 빼고 엑셀이 빼고 다 빼세요. 엔진 브렉스입니다. 5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자, 초록불이죠? 안 멈춰도 되죠? 바로 엑셀에 놔두세요. 너무 느려지면 살짝 누르고 살짝 엑셀 살짝 너무 느리죠? 오르막이라 엑셀 살짝 그렇죠. 왼쪽에 차 오죠? 엑셀 떼고 그렇지. 다시 풀어주고 이제 엑셀 밟고 그래서 엑셀에 놔두라는 거예요. 속도 쭉 올려주시고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멀리 보시고 편안하게 엑셀 좀 더 밟고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엑셀 힘 빼고 바로 브레이크 한 줄 오세요. 타력으로 갑니다.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꺾어주면서 꺾을게. 정지 살짝 안 보이면 정지. 스탑. 됐어. 그만. 10초 안 걸릴 것 같네요. 중립 안 넣을게요. 왜냐면 바뀌거든요. 출발. 엑셀. 저 멀리 보세요. 차 신경 뺏기지 마세요. 속도 조금씩 올려줍니다. 핸들
손을 너무 까칠지 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줘야 돼요. 약 10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시야도 보면서 약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엑셀 떼고 앞꿈치 드세요. 엔진 브레이크 쓸게요. 브레이크 안 가도 돼요. 엔진 브레이크 충분히 30까지 떨어지죠. 다시 엑셀 살짝 밟아주시고. 엔진 브레이크를 잘 써야 운전 잘하는 거예요. 엑셀 조금만 더 살짝 밟고. 좀 더. 좀 더. 그렇죠. 이제 브레이크 밟아. 다운. 앞차 뒷바퀴가 살짝 보일 때만 더 가세요. 더 가세요. 이 정도에서 스탑. 됐어. 그만. 기어 살짝 밀고 중립. 잡고 계시고. 아직 기어 놓지 말고. 앞에 차 빨간불 꺼지면. 자, 이제 기어 놓고 브레이크 빼고 엑셀. 엑셀 밟고 쭉 올려줘요. 속도. 쭉. 자신감 있게. 그렇죠. 멀리 보세요. 차트 더블지 하고 도로. 도로를 주 집중하세요. 신호등하고 바닥에 화살표. 엑셀 좀 더 밟고. 엑셀 좀 더 밟고. 오르막이죠? 조금 더 밟아주세요. 속도가 떨어질 거예요. 자, 방지턱. 엑셀 힘 빼고 브레이크 안 가도 돼요. 엑셀만 조절하시면 돼요. 느려지죠. 오르막이라 내리막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엑셀 살짝 밟아주시고.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커브길 이런 느낌으로 돌면 됩니다. 신호등 한번 보시고 앞에. 다시 앞에 보고 다시 한번 더 신호등 보고 통과. 엑셀 힘 빼고. 자, 앞에 적신호네요. 브레이크 밟아주시고 약간 내리막이네요. 50m 앞에서 우회해드립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 깜빡이 제대로 켜요. 앞에 정지해. 스탑. 완전 스탑. 3초. 깜빡이 제대로. 안 켜지면 밤쯤 먹어요. 제대로 켜요. 1초, 2초, 3초. 가운데 건들지 말고. 브레이크 떼세요. 브레이크 좌우 확인. 오른쪽 확인. 켰으면 잊어요. 깜빡이는. 자, 왼쪽에 차 내려놔 보고 없죠? 이렇게 끝으로. 이제 엑셀 밟고, 붐. 속도 올리고, 부드럽게 쓰면 돼. 멀리 커브길 보세요, 멀리. 엑셀 힘 빼고, 내리막이니까, 속도 붙일 수 있으니까,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너무 탁, 일자 만들려고 하지 말고, 계속 커브가 이어지니까. 약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신호등 체크. 여기도 좌회전 화살표 때문에 열로 가는 거 계속. 다시 엑셀 살짝 밟고. 엑셀 좀더 밟고. 여기가 이제 공원 입구예요. 공원 입구. 좌측 깜빡이 킵니다. 여기 횡단보도 지나고. 자, 이제 왼쪽 봅니다. 없죠? 앞에 보고. 앞에 보는 거예요. 옆을 보고 있으면 안 돼. 큰일 나요. 브레이크 발언지고. 왜냐면 저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발언지고. 늦죠? 너무 늦죠? 더 줄이고. 더. 그래서 옆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옆에 차 없는 거 확인해서 그냥 앞을 보는 거예요. 브레이크 떼고. 좀 더. 오케이, 스탑. 중립. 옆을 계속 보고 있으면 얘를 놓쳐요. 여길 더 잘 봐야 돼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명심하세요. 기어 잡고 기어 넣고 엑셀 그렇죠. 앞에 엑셀 좀 더 밟고 그렇죠. 기 좋아요. 엑셀 힘 빼고 방지턱 엑셀 밟지 말고 브레이크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저기까지 엑셀 살짝
신호하고 방지턱. 오토바이 신호 위반했고. 다시 엑셀. 자, 정지. 자, 중립.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자, 기어 잡고 있고. 자, 지금 본인 정지선 넘었을까, 안 넘었을까요? 넘었어요, 그제? 하지만 횡단보도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그것까지는. 아니, 정지선 침범이죠. 정지선 침범 10점 감점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이걸 그냥 갔으면은 실격이 되는 거예요. 주황불에는 멈추라고 있는 불입니다. 근데 횡단보도에 섰다. 그것도 실격이에요. 횡단보도 쓰면. 그래서 횡단보도 쓸 것 같으면은 엑셀을 밟고 통과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멈출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신호를 좀 예측하면 좋은데, 아까 여기 올 때, 두 번째 올 때 보면 여기 횡단보도 신호도 빨간불로 바뀌었거든요. 저 뒤에서. 그러면 아, 바뀔 수 있어 생각을 하고, 오히려 속도를 다운 시켜서 왔으면 더 좋을 뻔 한 겁니다. 일부러 제가 얘기를 안 해줬어요. 이렇게 멈출 것 같아가지고 설명드리려고. 그래서, 아, 횡단보도에 쓸 것 같으면 그냥 엑셀 밟고, 운에 맡기고 통과. 그리고 정선에 살짝 걸치더라도 멈출 수 있으면 멈춘다. 알겠죠? 보통 보면 제동거리가 한 60km 정도 달리면 한 12m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황불에 들어오면 뭘 봐야 되냐면 정지선이 있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주황불 들어오자마자 정지선을 봤어요. 정지선이 아까 저기 빨간 자전거 도로 있죠? 저기 뒤에 흰색 그 정도 거리였거든요. 그리고 내 차가 속도가 32km밖에 안 됐어. 그럼 제동거리는 한 6m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멈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황불들은 빠른 그런 판단을 해야 돼요. 어? 정지선 어딨지? 어, 너무 가까워. 못 멈출 것 같아. 엑셀. 어, 멈출 수 있어. 브레이크. 알겠죠? 그 판단이 좀 어렵죠. 초보때는. 운전을 왜 판단이 어렵냐면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전을 많이 하면 판단력이 좋아져요. 왜? 경험이 많이 쌓이니까 내 몸에. B코스는 여기서 우회전해서 1차로 들어옵니다. 바로. 바로 들어와서 기어놓고 당기고 출발. 엑셀 밟고 속도 올리고 약 5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좌측 깜빡이고 제대로 켜요. 브레이크 밟. 속도 줄입니다. 다운. 멈추진 않아요. 속도 더. 속도 더. 더 줄여요. 더 줄여야 돼. 빨라요. 더 줄여야 돼. 떼고, 떼고, 떼고. 그렇죠. 왼쪽으로. 그렇죠. 그 속도. 다시 엑셀 살짝. 2차로. 엑셀 살짝. 엑셀 살짝.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쌩 달려오더라도 커브 들어와서 핸들을 꺾어야 되는 타이밍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20km까지 떨궈줘야 돼요. 아, 그걸 너무 빨라서 90m에 몸이 확 쏠려요. 알겠죠? 1차로 들어와도 되긴 되는데, 들어오면 저렇게 깜빡이고 옮겨야 됩니다. 알겠죠? 자, 멀리 신호등 보고, 약 100m 앞에서 직진입니다. 핸들 조금 힘 빼봐요. 좀 힘이 들어가네요. 브레이크 발.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신호등 체크하면서 갑자기 초록불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뀌었죠? 엑셀 속도 올리고 쭉 약 100m 앞에서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50m 앞에서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되면 속도 떨어지죠? 속도 좀 올릴게요. 좀 더 쭉 올려보겠습니다. 더 올려보겠습니다. 오케이, 딱 좋아요. 오르막이죠? 자전거 페달을 더 돌려야 돼요. 엑셀 조금 더 눌러주고 내리막은 덜 누르고 좀 더 밟아주고. 지로 바뀌게 좀 빨라지죠. 그럼 엑셀 힘을 또 살짝 빼주는 거예요. 힘 좀 빼고 엑셀 떼고 2차 들어올 수 있으니까 깜빡이 안 켰네. 다시 엑셀 살짝. 10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신호등 체크하면서 엑셀 힘 빼고 제한속도 40km 구간인데 어린이 보험입니다. 40만 안 넘으면 됩니다. 엑셀 차가 멀리까지. 그렇지.
노란 선을 붙여서 따라간다는 느낌. 어? 엑셀은 약간만 빼고, 방지턱 약간 빼고, 그렇지. 다시 엑셀. 40만 넘게. 엑셀 좀 더.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속도 좀 더 올리셔도 돼요. 올리고. 시야가 안 볼 때는 엑셀 좀 빼주는 게 좋아요. 자, 신호도 바뀌었어요. 브레이크 발. 이 앞에 정지할 겁니다. 정지 잘 안 보여요. 여기서 스탑. 정지. 스탑. 그렇지. 정지. 기어 중립. 잡고 있고. 잡고 있고. 금방 바뀌어요. 상거리랑. 자, 기어 넣고 출발. 엑셀 밟고. 멀리. 속도 쭉 올려보세요. 오른다리 느낌이 도로에 어디로 지나쳐가는지 느낌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똑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뒤쪽 돌면서 커브길에 차가 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엑셀을 떼줍니다. 브레이크 안 가도 돼요. 엑셀만 떼죠. 엔진 브레이크만 씁니다. 다시 엑셀. 시야가 확보되면 또 엑셀 밟았어요. 잠시 후 시험을 종료합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바로 브레이크예요. 우측 깜빡이 켜고 바로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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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더 줄여, 더 줄여, 더 줄여, 더 줄여, 더 줄여. 오른쪽 보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요? 네. 여기 보이죠? 시험 코스, 그죠? 브레이크 떼보세요. 스탑. 정지. 버튼 눌러서, 피. 버튼 눌러서, 버튼 눌러서. 그렇지. 주차 브레이크 누르지 말고 올려요. 그렇지. 그냥 올리는 거 알죠, 이거? 그냥 올려 알죠? 아니, 깜빡이 끄고, 천천히 하세요. 시동 끄고, 그냥 비상 깜빡이 켜고. 내려서 일로 와요. 하고는 제가 끌고 들어갑니다.